오늘 이제 남궁민 씨가 결혼을 해요. 네. 이게 내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궁합이 어떤지. 맞는지 좀 됐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모르겠는데. 근데 있잖아, 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여자가 신이기는 너무 많아요. 에? 여자가 신이기는 너무 많아서 이 기분 변화가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봤을 적에는 좀 좋을 중에 조금은 많아. 결혼해서 궁합이 100% 맞는다 안 맞는다는 좀 힘들고, 결혼하고 3년 안에 큰 변화가 있어요. 3년을 잘 넘겨야 돼. 합이 잘 되지 않는데 내가 봤을 적에. 3년 고비를 잘 넘겨요. 왜냐면 3년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궁에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그 남궁민 씨는 혼자 살아야 돼요. 남궁민 씨는요? 원래 혼자 살아야 돼. 그 배우자의 궁에 배우자복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 결혼해서 한 3년 정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살면서 조금은 내가 지금 결혼하는 사람 이런 말 좀 그런데 풍파가 조금 많아. 인간바람 산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은 결혼한다고 해도 조금 조심하시고 결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 내가 봤을 적에는. 3년 정도 조심해라. 3년 정도는, 3년 안에 4년 안에 그렇게 되게 많이 남아요. 구설과 이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결혼하고 3년 정도를 많이 좀 잘 넘겨야지만 그게 5년 가고 10년 가는데, 3년 세월 안에 네가 모든 게 바뀔 일이 생기고 모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3년 안으로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네. 오늘 결혼하시면 뭐 좋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 입에서 잘 살 거란 말이 안 나오네요.